땀이 안 나세요? 아, 땀을 좀 덜 흘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뭐 좀 보신 좀 하셨어요? 뭐 나는 내 보시는 시민들 만남이에요. 시민들, 주민들 얘기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하면 그보다 즐거워. 더위를 이기는 비법 같은 게. 그 사실 평소에도 나는 집에서 에어컨은 거의 안 켜. 꿈 같은 거 조금 달라진 건 없으세요? 네,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은 나는 거의 안 깨고 그냥 잠을 자고요. 그리고 꿈도 안 꿔. 잘 주무신다. 잠을 잘 자요, 어디서나. 이게 딱. 지금 온도계로는 35.1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낮에는 40도였고, 지금 해가 져서 조금 그나마 내려간 것 같아요. 선거 중에 강북에서 한 달 살겠다. 네네. 또 저쪽 금천. 금천. 네, 금천에서도 한 달 살겠다. 그 약속을 했고, 이거 나중에 올해 되면 약속 지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장된 지 얼마 안 되고 딱 왔죠. 근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 네. 무더위가. 서울 반칙이 시작된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재래시장 있어요. 그 밑에. 네. 내가 세 번을 갔거든요. 거기 정육점 아줌마는 딸이 둘이고요. 취준생이야. 그래서 고민이 많아, 이 아줌마가. 그래서 내가 좀 인생 컨설팅도 해드렸어요. 오. 산 밑에 있는 아주 좋은 동네예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전부 차를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차가 다니기에는 또 약간 좁고. 그러니까 이사를 잘 안 오고. 그러니까 빈집도 생기고. 시장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이다. 야, 이걸 어떻게 동네 경제를 살리나. 이 고민이 이제 지금 며칠 동안 있었어요. 길이 생겼어.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네. 내가 오기 전에 이미 이 마을에 서울시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61억을 투입해요. 아, 이미? 이미.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공공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일에 돈을 쓰는데, 지금 같았으면 외부의 업체들이 와갖고 그 공사를 다 했어. 근데 이번에 내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아니, 동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게 하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일이 높은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업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업의 주체로 만들잖아. 그러면 소득이 생기잖아요. 사라졌던 마을 가게들이 돌아오는 거죠. 근데 언뜻 듣기에 저는 제가 이 동네에 산다고 해도 이미 지망하고 있는 다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번 이 동에 갔더니 거기는 터무니 있는 집이라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일곱 명이 거기서 기거를 해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학습해주는 일. 지역의 어떤 재생을 위해서 뭔가 이 목공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미 주체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현장에 오니까 보이는 거야. 이게. 책상거리에서는 절대로 이런 거는 보고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야. 나는 지금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그러니까 터미가 느껴질 지금 상황이 아니야. 아, 이 즐거움과 더운데. 감동이 있는데. 네. 감동은 감동인데 더운 건 더운. 아, 지금 사오신 거예요? 아, 쌍쌍, 이거는 처음 보네. 아, 이것도 오래됐는데. 쌍쌍바. 아, 쌍쌍바. 네. 누가 받아요? 밥한바. 아, 예, 예. 밥한바? 밥한바 드세요. 아이스크림 하나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서울시가 네. 이번에 뭐 싱가포르의 리관유 세계 도시상이라는 걸 받았어요. 상 받았어요. 상 받았어요. 네. 상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상금도 있어요? 상금이 2억 5천이에요. 오, 벌어오면 서울시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큰 걸 했는데 뭐 200만 원 썼다고 그런 사람도 도대체. 해외에서 상 많이 받으셨다고 하던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가 지 자랑하는 것만큼 꼴불견이 없는데. 저 영국의 더 가디언지가 뽑은 네. 세계 5대 혁신시장. 오. 예태보리 지속 가능성. 그것도 상금 1억 5천이야. 오. 그건 사실 내 개인한테 준 거야. 오. 그래서 내가 썼어요. 썼어요? 그 군위안부 할머니들한테 한 5천만 원 기증하고, 그리고 세금 떼고 나서 빚 갚는 데 좀 썼어. 아직도 빚이 있으세요? 빚 계속 있지. 시장만 그만두면 뭐 강연도 하고 막 해서 빨리 갚을 텐데. 이게 참 신기하죠. 왜냐면 서울시장 하겠다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이런 게 쓰레기인가? 뭐 고마운 거죠. 시민들이. 네. 내가 뭐 사실은 요란한 사업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또 현재 없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서울시정을 이렇게 나름대로 알차게
시민들이 삼선을 시켜줄 정도로 하게 된 그 내공은 아름다운 가게는 지금도 깨지지 않는 우리나라 최대 사회적 기업이에요. 1년에 매출액이 한 400억 되니까 참여연대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시민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만들어보고 독재와 투쟁하고 민주주의를 열었던 이런 경험들 이런 게 쌓여 있는 거라고 난 봐요. 그래서 내 직업이 뭘까? 그때 생각해 보니까 아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사람이구나. 전국의 다른 지자체나 또 중앙정부로 다 이렇게 전파가 됐어요. 청년수당 그렇죠. 처음에 얼마나 반대했어요. 따라하고. 따라해요. 네. 이번 이 옥탑방에 와서도 네. 정말 이 지역의 다양한 것들을 보고 정책으로 구상하고 실천하면 그게 또 이게 다른 지역에 다 전파되고 그 이 무더위가 좀 참을만 하잖아요. 그 정도면. 굉장히 힘없이 달려온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빡세게. 네, 맞아요. 과로사 하는 게 꿈이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걸 진짜 입으로 얘기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 내 상사였다면 정말 싫을 것 같은? 네, 그런 게 좀 있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든 그런 거 솔직히 있는 거 반성하고 있고요. 사업도 뭐 너무 많이 벌리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좀 집중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 삽시간에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 작심하면 그걸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참 운이 좋아갖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감옥에 갔어요. 선배들 잘못 만나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때 학교 안 잘리고 계속 갔으면 아마도 공안검사 돼갖고 이런 저 사람들 탄압하는 일을 했을지도 몰라. 잘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쪽 방면에서 그냥 또 이름이 났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래서 사람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는 누구나 자기의 멘토나 스승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영래 변호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나보다는 한 10년 정도 선배인데 연수원 다니다 잘렸다가 나와 같이 이렇게 다니게 되신 분인데 이분에게서 옆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어떤 흘러가는 그냥 단순한 사건 속에서 핵심을 딱 잡아내고 그리고 그래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이분의 노력에 의해서 완전히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휘청 흔드는 중요한 사건이 됐거든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45세 1991년 12월 12일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또 막 병중에 있을 때 나보고 좀 더 넓은 세상을 보라고 변호사 하면서 돈 버는 거 이제 그만하고 외국에 나가봐라. 정말 그때만 해도 변호사 내가 돈 잘 벌 텐데 그거 싹 버리고 외국을 가서 2년 있다 왔죠. 그리고 참여연대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조영래 변호사님은 선배님은 내 삶의 가이드였고 지금도 가이드 미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까지 땀을 거의 안 흘리셔가지고. 나는. 정신이 갈수록 뒤로 갈수록 좀 혼미해져가지고.